사모님이 소개하신 문영수 씨 부인입니다. 뭐 그렇게 잘한 건 없는데 남들이 잘했다고 뭐 잘 해드렸다고 했는데 잘한 건 없어요. 본인이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참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간증 들으시고 힘을 얻고 정말로 뭐 6개월이 아니고 뭐 10년 6개월, 20년 6개월, 30년 6개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들어갔다, 예. 근데 지금 이제 20년이니까 그 말씀 들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못했는데 잘했다 소리는 하면 안 되죠. 잘했으니까 잘한다고 그러죠. 아, 저는 뉴스타에서 45기예요. 한 십몇 년 됐는데 그때 제가 여기 처음 올 때는 내가 이 세상을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며 이런 고통을 받나. 내가 만약 죽으면은 그 젊은 부인하고 애들은 어떻게 누가 다시는 나오면서 참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어요. 제가 와서 45기, 46기 그냥 몇 번 오다 보니까 마음이 바꿔지더라고요. 야, 태어나기를 잘했구나. 여러분들도 저 같은 심정이 다 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얼마나 각박했으면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을 먹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10년은 지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뉴스타트를 열심히 하면은 다 낫게 돼 있습니다. 암으로 죽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암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 전부 암 걸려서 죽은 사람 못 보셨네. 암 걸려서는 안 죽어요. 절대 죽을 수가 없어.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암 걸려서 기죽어서 죽어. 기죽어서. 그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죠. 나 잘 아는 분인데 청년 하고서 이제 종합진단을 한번 맞고서 참 여행이나 하고 마문여생 마치겠다고 진단을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맡았는데 그 교수님이 선생님 마음이 지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참 그 교장 선생님이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그 이튿날 죽었어요. 그게 왜 암이로 죽은 거예요? 기죽어서 죽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기만 살려면 암이로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어요. 저도 병원에서 6개월뿐이 못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6개월뿐이 못 사는 거라고 그냥 끝까지 생각했는데 뉴스타트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의사가 어떻게 참 사람이 생명을 6개월뿐이 못 사느니 그렇게 판단 내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선생님 6개월도 여러 가지 있어요. 10년 6개월도 있고 20년 6개월도 있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18년 살았으니까 2년만 더 살으면 20년 6개월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뉴스타트 처음 할 때 여기 와서 무슨 각오를 했느냐면 야 사회에서 고기도 제가 못 먹는 건 딱 두 가지 있었어요. 못 먹는 거 뭔가 물어보세요 한번. 못 먹는 거 뭔가. 예? 예? 아, 못 먹는 건 딱 두 가지 있어. 사회에서는 내가 안 걸리기 전에는 딱 뭐 먹는 거 두 가지 있었는데 그거 맞추신 분 있으면 제가 오늘 금반지를 한 돈 해왔는데 못 맞추시네. 그거 못 맞추세요? 누가 한번 물어보세요 뭔가.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었어요. 그렇게 식성이 좋았었는데 뉴스타트 하려고 보니까 캄캄해요 앞에. 현미밥 먹어야지, 고기 먹지 마야지, 야채 많아야지. 그런데 그게 하고 보니까 제일 쉬운 게 뉴스타트예요. 음식도 맛없으면 뉴스타트 음식이요. 뉴스타트 음식. 맛있으면 뉴스타트 음식이 아니요. 아주 뉴스타트 음식을 계속 하다 보면요. 맛없을수록 건강식이에요. 그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뉴스타트 했냐면
7년만 내가 리스타트를 참 기가 막히게 한번 해봐야겠다. 거기서 작정을 하고 리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6년 10개월 하고서 두 달 남았지 아니 그럼 두 달. 그때 무슨 맘 먹었느냐면 아 인저 시작했구나 뉴스타트.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뉴스타트를 하셔야 돼. 예? 7년 허기로 하고서 6년 10개월 하고 두 달만 하면 7년 되는데 인저 시작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2개월을 마쳐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여행 여러분들 그 새겨들이시 그냥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물이 몇 도면 끓죠? 100도. 그럼 99도면 안 끓죠? 99도면 뉴스타트 한 거 아니에요. 팔팔 끓도록 해야지 끝까지. 그렇게 하면은 암 낫지 말라고 돼지 대가리 사놓고 고사진에도 낫게 돼 있어요. 그건 제 말 100% 들으세요. 그러면 나서. 근데 그 작정을 해야 돼. 그 7년이라는 그냥 장기전을 써요, 장기전. 그러니까 월남이 미국한테 이겼죠. 여러분 월남전 아시죠? 네. 월남 그 전에 그 유명한 그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월남전 끝났을 때 세계에서 그 기자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장군님은 미국 같은 나라를 이겼습니까? 하니까 삼불작전을 했다. 삼불작전. 첫 번째는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움을 안고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안고 적이 원하는 방식대로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삼불작전이에요. 그 우리 뉴스타트요. 자꾸 암호 전쟁이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아, 나 한 2개월만 열심히 하면 낫겠지 그런 생각 버리시. 저처럼 7년을 잡던가 10년을 잡던가 20년을 잡던가 하면은 잡을수록 좋아. 왜 오래 살으니까. 20년 잡으면 20년 살아. 작전을 그냥 하니까. 오래 살 작전을 오래 끄는 게 더 좋죠. 그래서 그 전 무기로 보나 모든 화력으로 보나 머리로 보나 미국이 베트남한테 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졌어. 미국 저 베트남한테. 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만 졌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렇죠? 그럼 병원에 가면 암 다 낫고 나와요. 그냥 돌아가시는 사람이 많거든. 그건 사실이에요. 의학이 암만 발달해도. 그러니까 암만 뭐지 참 훌륭한 무기가 있어도 장기전한테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거 참 진짜 잘했어요. 여러분은 평생 태어나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나중에 두고 보면 알지만 아 뉴스타트 해본 게 제일 잘했구나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느끼실 거예요. 요번 또 몇 기지 요번에? 234기 분들은 참 복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한테 이 장기전을 배운 것만 해도 본전 뽑은 거 여기 온 거. 장기전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늘 좋아졌다고 생각해야 돼. 저는 그랬어요. 어디 좀 하다 보면 아프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재발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큰일 났네. 재발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뉴스타트를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 조금 아픈 건 낫으려고 호전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지 이 양반은 무조건 나섰어. 이러는 땅. 벌써 간증 들을 때도 잘 알아듣고 이럴 때 박사님 강의 들으면 얼마나 잘 듣겠어요. 그렇지? 저는 예를 들어서 이 뉴스타트라는 게 여기가 얼마나 좋은 데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도 잘 믿었어요. 그럼 두 개 다 잘한 거지.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도 잘 믿었었는데 그냥 믿음은 없었어요. 제가 왜냐면 사업을 그 뭐 이 노가다
인텔에 그런 회사 하니까 맨날 저녁마다 목운동 오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가 아파서 이 뉴스타트 와보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나 몰라. 자, 내가 왜 건강할 때 이런 강의를 한번 참석 못했을까? 그게 제일 제 가슴에 억울했어요. 그런데 참석하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 차라리 참석 안 하는 게 훨씬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저는 박사님 강의 한 카트에 그냥 갔어요, 제가.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교회 다녔으니까 잃은 양, 목자가 양 100마리를 거니고 가는데 한 마리를 잃어가지고 그 목자가 끝까지 찾다 찾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어깨에 메고 왔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박사님 강의는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잃은 양인지 이거지. 지가 도망간 양이지. 그게 어떻게 잃은 양이냐 이거지. 잃었어도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이거지. 그 말씀이 가슴에 꽉 넣고 막 불덩어리처럼 제 가슴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날 울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우리 작은 장모님은 살았었는데 그 양반 돌아가시고 미리 마이가리에서 그냥 다 울어버렸어요. 말도 못하게 울었어요. 한 양적인 눈물 흘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의붓아버지 밑에 있다가 친아버지 만난 느낌이 딱 들어 거기서.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상상해봤어요. 그런 상상?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를 쭉 드시다 보면은 박사님 말씀이 가슴에 빵 치는 그런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때 눈물 나오면 울어.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막 울어요. 그 누가 옆에서 그리고 여기서 혹시 우는 사람 있으면 눈물 닦아줘요. 그럼 더 울어. 더 눈물 더 나고. 그러니까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 여기서요. 여러분 혹시 이따 내일 아침이라도 박사님 강의 시간에 가슴이 확 닿아가지고 하 그렇구나 하고서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눈물 나올 때는 막 울었어요. 그럼 옆에서 눈물 계속 닦아주고 계속 울어 그 사람은. 그럼 내일 병원이라 같으면 여기 만약 여기가 병원이라면 그 사람은 내일 퇴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양궁 선수가 활을 쏘잖아요. 그럼 다 명중이 안 들어가고 여기 사방 안에 들어가고 어쩌다 명중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슴에도 박사님 말씀이 명중될 말씀이 있어. 그거 잘 기억하셨다고 아 이거구나. 그냥 무조건 울어. 저는 그때 이 암 걸리면은 아, 막 모든 게 맛도 없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부인한테 다 막 지청구하고 뭐 밥에 줘도 맛없나 하나. 부인은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날 그 말씀 듣고 부인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여기서 안 걸려가지고 부인 이쁘게 보인 남자들은 다 나서 아니 낫게 돼 있으니까 그러고 아줌니들은 남편 이쁘게 보면 그거 다 낫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미웠나 막 모든 게 미웠어. 그런데 그 후로는 옛날에는 막 미장원 갔다 와서 나 머리 어때? 그럼 쳐다도 안 봤어요. 헐쩡했어. 그런데 그 후로는 자고 나서 머리가 부시짐해도 아주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인가 디자이너인가 지금. 그렇게 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이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 남자분들은. 부인, 우리 저 대전에 계신 분인데 그 양반 여기 오셔가지고 위암 상기인데 내가 이 간증을 하니까 매달 있다 전화 왔어. 회장님 그 강의 부인 예뻐진다는 말이 그 장난 아니면 진짜요. 저도 우리 집사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회장님 말처럼 제가 열심히 하니까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예뻐지대요. 그 뒤로 회복돼가지고 지금 장사도 다 그만뒀었는데 또 시작했대. 어때 그 양반 건강히 살자. 그러니까 남자는 부인 예뻐지는 걸 노력하고 여자는 남편 예뻐지는 걸 노력하면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부부지간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아. 그렇죠? 사실이에요. 이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경험담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이뻐 보일 정도로 노력하세요. 그러면은 참 암도 낫고 그래요. 우리는 45기는 지난달 저지난 정인재가 왔다 간 날이 뭐, 언제죠? 한 3개월 됐죠? 7개월 전에 그 사람 저 뭐지 요 인천 공항에서 그 의약품 장사 거기서 그 뭐지 그 뭐지 좀 면세해 주는 면세점에서 그 집은 호주고 처갓집이 여기인데 그 양반이 2004년도에 간암 판정 받고 간 수술하고서 한 몇 년 만에 도졌었어. 그런데 회복을 했어요. 근데 한 7개월 전에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또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 뭐라고 하는지, 뉴타트. 야, 너 큰일 났다. 배도 그렇게 복수 차고 해서 어떡하냐. 아, 나는 전 굉장히 걱정스럽죠. 우리 참 뉴타트 회원이고 그랬는데. 아, 신경 쓰지 마요. 뉴타트 하는 사람 한번 낫으면 또 낫게 돼 있어요. 아, 저거 뭐 전화 왔어요. 나 죽은 줄 알았더니 전화 와가지고. 아, 회장님, 쌀 좀 보내줘. 현미 좀. 그러는 거예요. 야, 반갑다. 목소리도 굉장히 좋아졌네. 그랬더니, 아이, 내 얘기 하잖아. 뉴타트는 한번 사려면 끝까지 산다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저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뉴스타트는요 쉬웁지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쉬웁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까 작전을 얘기했죠. 작전. 그 박사님 말씀이 그 작전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시간마다 은혜가 돼가지고 얼마나 참 요새는 약간에서는 안 울어요. 그때 다 울어가지고. 근데 은혜가 됐나? 저는 아주 그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제가 여기 오면서 느낀 게 있어. 뭘 느꼈냐면, 야, 말이 중요하구나, 말이.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 나서.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대로 돼. 그런데 나 아는 우리 후배가 있었어. 근데 돈도 하나 없었는데, 아, 형님,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인테리어 회사 할 거예요. 속으로 개부로 미쳤대. 저 미친놈. 아, 저 아주 미친놈. 다 욕했어, 개부로.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테리어에서 1위. 1년 매출에 2천억이요. 몇 달 전에 여기 와갖고서 한 2억 도네이션 왔어, 여기서. 여기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1위로 시인하는 거, 1위로. 나는 낫는다. 나는 낫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에서 1위로 시인하면 구원도 얻는다 그랬어. 구원도. 여러분들도 늘 마음속으로 내 병을 낫는다, 낫는다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입으로 늘 긍정적으로 나는 낫을 거다. 저 옛날에 참 이상구 박사 세미나 갔더니 문회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참 6개월 분이 못 살았는데 18개월 살았다고, 18년 살았다고 하더라. 나도 그렇게 될 거다. 그렇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늘 마음으로 바래고, 입으로 시인을 하세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앉고, 응? 아유, 나 이거 뭐 안 걸렸으니까 뭐 우리 아프면 아프도 이거 재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은 이 뉴타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긍정적으로 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20년 지금 예를 들어 20년을 잡으라고. 그럼 여러분 20년 다 살은 거예요. 근데 저 연세 잡수신 분들은 너무 오래 사는 거지, 20년 사람은. 근데 이렇게 젊은 분들은 한 50년 잡고, 저 연세 사신 분들은 뭐, 알아서 하세요. 제가 몇 년 하라고는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오늘 저녁에 저 충남 예산을 내려가야 돼요. 한 시간쯤 하고 싶은데, 또 제가 한 시간은 박사님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끼, 내가 가슴에 땅 닿는 말이 안 들어오면은 가슴 막 팍
치는 데까지 뉴타도 열심히 참석하시면 언젠가는 한번 가슴에 와 땅 닿는 말이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도 꼭 다니시고 건강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